자, 골프의 3대 거짓말. 무엇이 있을까요? 아실까요? 3대 거짓말. 3대 거짓말. 방금 그 체중 이동? 체중 이동. 네, 체중 이동. 네. 아니면 나 원래 머리를... 이렇게 치는 사람 아닌데. 네. 그렇죠. 네. 맞아. 나 원래 이렇게 안 치는데. 네. 오늘 이상하네. 오늘 왜 이러지? 네. 이 말은 제일 네. 많이 들어요, 저도. 네. 네. 아니면 머리를 고정해라? 그렇죠. 네. 맞아요. 정답 중에 하나 있네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우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낮고 길게 빼라. 네. 그리고 두 번째, 힘 빼고 쳐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머리를 고정해라입니다. 네, 이게 솔직히 골프 스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이긴 하는데요.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너무 과도하게 하려고 했을 때 생기는 오류들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3대 거짓말이라고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낮고 길게 빼라. 네. 맞는 말입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드라이버를 잡았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낮고 길게 빼줘야 스윙의 아크도 커지고 큰 원으로 인해서 비거리가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생기는 오류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자, 낮고 길게 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손목을 사용해서 백스윙이 사용해서 되게 짧게 혹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낮고 길게 빼라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자, 낮고 길게 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가서는 제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계속 낮고 길게 빼려고 하시는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 끝까지 낮고 길게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상체가 상당히 오른쪽으로 많이 밀려 있죠. 네. 자, 이렇게 밀리면 체중은 아마 오른쪽으로 갔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백스윙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다운스윙과 임팩트 순간에는 왼쪽으로 이동해라 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낮고 길게 빼려고 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체중이 갑니다. 하지만 중심축이 무너지면서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동을 해서 치거나 혹은 내가 또 나가는 게 너무 싫은 나머지 이동한 상태에서 그냥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서 빼치는 이런 스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낮고 길게 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갔으면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마지노선이 어디냐? 자, 낮고 길게 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팔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 지금 가장 길게 뻗은 왼쪽 어깨에 어깨가 쭉 늘어나는 정도까지 보내주고 나서부터는 뒤로 회전이 되면서 손이 올라가게끔 느끼셔야지 자, 쭉 뻗은 상태에서 더 길게 빼려고 상체가 오른쪽으로 밀려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낮고 길게 어느 정도 빼줬으면 이 상태에서는 회전이 된 상태에서 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바로 다시 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임팩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낮고 길게 약간 몸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치는 스윙하고 그리고 내 팔 길이, 드라이버 길이가 어느 정도 길게 뻗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위로 올리면서 하는 스윙, 정확하게 하는 스윙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공이 정확히 안 맞아요. 많이 네. 움직이게 되면. 네, 상당히 정확히 안 맞는데 자, 딱 제어를 해주면서 네, 확실히 파워가 네. 실리네요. 굿샷. 굿샷. 자, 3대 거짓말 중에 첫 번째, 낮고 길게 빼라는 어느 정도 나의 팔 길이, 내 어깨가 늘어나는 선에서까지만 낮고 길게 빼주고 그 다음부터는 회전으로 인해서 백스윙을 만들었다가 바로 다시 회전으로 인해서
공을 치게 되면 정확한 임팩트 그리고 비거리도 충분히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힘 빼고 쳐라입니다. 자, 과연 우리가 힘을 빼면 거리를 많이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적당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힘 빼고 치세요. 힘 빼고 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힘을 빼고 치면 우리가 100m 뭐 혹은 드라이버로 뭐 150m만 보내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힘 빼고 두 이렇게 하면 그냥 100m는 가볍게 보낼 수가 있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100m만 보내려고 골프를 시작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드라이버를 잡았으면 빵빵 휘두르면서 비거리를 내보내야 되는 클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힘을 빼고 친다고 하면 우리는 거리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빼고 쳐라는 솔직히 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또 해서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어깨가 되게 많이 경직이 되고 약간 움츠려 들면서 백스윙 올라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라운드, 18홀 라운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몸이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여기에서 힘을 빼라라는 것은 우리가 온몸의 힘을 정말 약간 헐렁헐렁 하듯이 힘을 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어깨, 몸 상체의 힘을 빼셔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힘 빼려고 할 때 그립도 되게 살짝 잡으시고 되게 손목도 왜냐하면 손목을 자연스럽게 치고 나서 릴리스를 하기 위해서 손목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 그립을 살살 잡으시죠. 자, 이렇게 살살 잡은 상태에서 그냥 쓱 올렸다가 둥. 혹은 백스윙까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백스윙까지는 힘을 줬다가 칠 때 오히려 이렇게 살살 치는 분들 많으세요. 네. 하지만 거리, 드라이버는 비거리잖아요. 거리를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되는 곳은 바로 이 어깨 상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힘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깨가 이렇게 움츠려지고 등이 많이 이렇게 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손에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움츠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은 솔직히 조금 견고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솔직히 가운데 정확히 맞출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안쪽이나 바깥쪽에 맞았을 때 그립을 세게 쥐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헤드가 상당히 많이 임팩트 순간에 틀어지게 됩니다. 가운데 맞게 된다면 그립이 돌진 않겠지만 이렇게 측면에 안쪽이나 바깥쪽 아니면 밑에 위에 맞았을 경우에는 그립이 많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미스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립은 견고하게 잡아주신 후에 우리가 어드레스를 섰을 때 등 후면을 핀다라는 느낌보다 내 가슴이 앞가슴이 앞에 있는 상대편을 볼 수 있게끔 가슴을 활짝 열어주게 되면 오히려 가슴도 넓어지고 힘도 빠지게 되는 자 이런 어드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굿샷. 굿샷. 와. 솔직히 되게 나는 복근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 다 배심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 할 때 손의 힘보다는 올라갔을 때 딱 꼬여지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이 배 복근을 이용해서 이 배의 힘으로 다운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내가 엉뚱한 곳 손이나 어깨 이쪽에 힘이 가지 않으면서 회전이 빨라지고 그 빨라진 회전으로 헤드가 쫓아오게 되면서 오히려 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 빼고 치는 거는 내가 100m만 보내겠다 하실 거면 힘 빼고 치셔도 되지만 내가 200m, 뭐 250m까지 내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힘을 빼지 말고 복근의 힘으로 뭐 공을 다운스윙을 해보시면 정확한 임팩트 그리고 비거리 정말 충분히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벌써 이제
두 가지 레슨을 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은 뭐였죠? 머리요. 그렇죠. 머리를 고정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머리를 고정하라. 머리를 고정해야지 하면 정말 정확한 임팩이 될까요? 근데 고정해야 하지 않나요? 근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제 배울 때는 아무래도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초급 단계가 넘었다고 하면은 머리를 잡는 거는 솔직히 이 가동 범위의 제한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머리를 고정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머리를 하나를 고정을 함으로써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스윙을 그 퍼포먼스를 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를 선택을 해서 레슨을 해드리는 이유도 왜냐하면 스윙이 커지다 보니까 더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드라이버로 지금 레슨을 해드리는 건데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쳐볼게요. 제가 원래 하는 그 스윙과 그리고 머리를 상당히 많이 고정을 하고 치는 스윙 두 가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샷. 자, 저는 막 그렇게 많이 머리를 고정하면서 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약간 리듬감 있게 탑에 올라갈 때 살짝 리듬을 주면서 올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머리를 딱 고정을 하고 한번 쳐볼게요. 공을 맞출 수 있겠죠? 확실히 네. 스윙이 부자연스러워 그쵸?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헤드업이라는 그 얘기가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는 느낌보다는 위아래. 헤드업은 뭐예요? 머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머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를 해야지 무조건 고개를 들지 않고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가는 것은 스윙하는데 너무 많은 제약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반 골퍼분들하고 라운드를 하거나 레슨을 했을 때 상당히 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머리를 들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어드레스를 해놓고 백스윙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어떻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이나요? 아크가 작아진 것 같고 굉장히 상체가 힘이 많이 들어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몸에도 상당히 많이 달라붙어 네. 있고 네. 어깨는 지금 하나도 이동이 안 되고 팔이 올라가는 거에서 끝이 났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 어깨도 조금 많이 보이려고 하고 왜냐하면 정면으로 나는 공을 바라봐야 되니까 이렇게 회전에 제약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특히나 긴 클럽을 좀 휘두를 때는 저는 정면으로 공을 바라보기보다는 백스윙 올라갈 때는 같이 움직여서 왼쪽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치는 순간에는 치는 순간에 무조건 정면 아니어도 돼요. 머리만 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치는 순간에도 다시 오른쪽 눈으로 바라보는 느낌으로 같이 돌려주시는 게 백스윙 올라갔을 때 회전 그리고 임팩 하면서 피니시까지 돌아가는 회전을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어드레스 때 우리가 정면을 보는 이 공을 약간 째려보듯이 왼쪽 눈으로 째려보듯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도 돼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는 선수들도 많고 프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면으로 아니고 약간 측면으로 째려보듯이 째려보신 후에 탑을 충분히 회전을 해서 임팩을 하게 된다면 내가 몸에 힘을 주면서 백스윙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회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스윙을 했다면 치고 나서 머리 고정하고 계신 분 계세요. 맞아요. 자,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뭐죠?
거리가 안 나가. 공 어디 갔어? 아, 공 어디 갔어? 안 보니까요. 공 맞아요. 어디 갔어? 네. 왜냐면 나는 딱 여기 지금 쳤던 자리만 보니까 내 공이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공은 어디로 날아가는지 솔직히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 내 공 어디 갔어? 어디로 갔는지 봤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이 날아가는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많이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뭐 지금 뭐 선수들도 뭐 조금 그런 선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선수 중에 뭐 애니카 소렌스탐이라던가 아니면 뭐 데이빗 듀발이라고 있어요. 네. 제가 좀 연식이 많이 돼서 옛날 선수들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데 자, 그 선수들 자 치는 거 볼 때 고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생각보다도 많이 이렇게 들면서 스윙을 네. 했던 선수 중에 선수들입니다. 자, 그 선수들 어때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무조건 고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헤드업은 머리만 들리고 턱이 자 들리면서 뒤로 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칠 때도 치고 나서도 항상 공이 날아가는 쪽으로 시야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자 같이 돌려주셔야지만 자연스러운 피니쉬 그리고 치고 나서의 스피드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골프 3대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 콕콕 집어가면서 레슨을 해드렸는데요. 다 맞는 말이에요. 낮고 길게 빼야지만 우리가 손목을 이용해서 백스윙 올라가는 것 그리고 큰 아크를 그릴 수가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힘 빼고 쳐야 된다. 힘을 빼고 쳐야 우리가 불필요한 힘으로 인해서 미스샷이 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고정해라. 자, 머리도 고정이 된 상태여야지만 뭐 정확한 임팩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혹은 조금 오해의 소지로 생각을 하고 무조건 지키려고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샷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3대 거짓말 너무 과하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은 변형을 주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시게 된다면 드라이버 굿샷 하실 수 있고요. 비거리 지금보다 확실히 늘 수가 있습니다.